과실범의 위법 책임.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세 요소를 갖춰야 하고,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똑같습니다. 세 요소를 다 갖춰야 범죄는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과실범도 고의범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될 수 있고, 과실범의 책임 능력 없는 사람은 고의범은 물론 과실범의 책임도 인정될 수 없어요. 정신 이상자한테 과실범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따라서 책임 능력, 위법성의 인식, 그리고 뭐 비난 가능, 기대 가능성 다 있어야 되고, 과실범의 처벌. 원래 우리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며, 처벌되더라도 현저히 가볍게 처벌합니다. 우리 형법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거기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과실일수죄는 그냥 단순 과실만 있고 업무상 일수나 준과실일수, 업무상 과실일수나 준과실일수가 없다는 걸알수 있죠.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반대로 맨 마지막에 업무상 과실 작물취득죄 등은 업무상 과실과 준과실은 있어도 단순 과실 작물취득죄라는 범죄는 또 없어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요게. 그다음 참고란에 두 번, 2번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뭐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폭발물 사용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도 중요하죠. 제3범죄 중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범죄가 작물죄고, 그것도 단순 과실은 또 없어. 그냥 업무상 과실, 준과실만 있다는 거. 관련 문제, 과실범의 미수, 아까 봤습니다. 과실범은 결과가 발생된 뒤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고 무죄입니다. 과실범의 공범,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라는 건 불가능하고, 과실에 대한 교사방조는 원칙적으로 역시 뭐 교사방조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해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실범을 저지르는 건 요건 돼. 과실범에 의한 교사방조나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있을 수 없지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 유명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죠. 요거는 성수대교의 뭐 설계, 건설, 유지 관리를 한 서울시청 직원들 전원 네 번째 줄 뚜껑 글씨 소정의 공동정범 성립됩니다. 요거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과실범은 공동정범 가능합니다. 한편 과실의 부작위범을 망각범이라고 했죠. 망각범은 과실범이 됩니다. 그래서 환각범, 망각범, 불능범 이런 것 중에서 범죄가 되는 건 망각범 뿐이고, 불능범, 환각범 이런 것들은 죄가 안 됩니다. 환각범은 저 뒤에 위법성을 볼때볼 것이고, 불능범은 미수론을 볼때 보게 될 겁니다. 자, 제6절 결과적 가중범. 예, 엄청나게 중요한 범죄죠. 결과적 가중범은 말 그대로 어떤 기본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만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그 중한 결과에 대해서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과실범에서 본 것처럼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가중될 수는 없고, 그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 중한 그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
과실이 있어야 형이 가중됩니다. 이렇게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의 기본 범죄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요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중요한 결과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로서 상해치사, 폭행치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중요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가중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뭐는 있어야 예견 가능성은 있어야 돼요. 예견 가능성마저 없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뭐 6개월 위에서 미친놈 뛰어내리는 거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 이런 걸 결과 책임 사상이라고 해요. 하여간 결과만 발생되면 무조건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이걸 결과 책임 사상이라고 하는데 결과 책임을 인정하면 결국은 뭐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사람을 감방을 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 책임 사상은 진작에 극복됐어요. 그렇다면 이 결과적 가중범에서도 그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을 가중할 게 아니라 그 중한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뭐 예견 가능성은 있어야 그래야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뭐두 번째 줄 뒷부분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중함으로써 뭐이 고의와 과실의 결합된 범죄가 된 겁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래서 보통의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요 고의고 중한 결과가 과실인 이런 결과적 가중범을 이걸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고 이에 비해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고의고 중한 결과가 고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고의고 중한 결과가 고의로도 초래될 수도 있고 과실로도 초래될 수 있는 걸 이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래요. 보통 초짜들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과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고의 이렇게 보통 기억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과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고의도 되고 고의과실도 둘 다가 다 되는 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이렇게 기본 범죄는 고의, 중한 결과가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 결과적 가중범인데 상해치사, 폭행치사, 낙태치사, 유기치사 뭐 이런 것처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고의는 물론 과실로도 다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이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결과적 가중범은 대부분 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대표적인 게 방화치사죄입니다. 따라서 방화치사죄는 기본 범죄인 방화가 고의이고 이 치사가 뭐 과실로 초래될 수도 있고 고의로도 초래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강간치사나 폭행치사는 그 치사가 반드시 모여야지 과실이어야지 고의가 되면 강간치사의 치사가 고의면 강간치사가 아니라 강간살인이 되죠. 강간살인이라는 범죄가 따로 있어. 폭행치사도 마찬가지야. 치사 부분에 고의가 있으면 뭐 이건 아예 살인이 되는 거야. 살인. 그래서 반드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과실이어야 되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로도 초래될 수도 있고 고의로도 초래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A가 B 집에다 불을 질렀는데
나 홀로 지배처럼 B 아들 S가 혼자 집에 남아 있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B는 외출했고 S가 타 죽었다면 이거 뭐 A는 B 집에다 불만 지르려고 했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B의 아들이 집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불을 질렀는데 S가 죽었다면 이게 바로 뭐 방아치사죄인데 요거 요때 방아치사의 치사는 뭐 과실치사지만 요건 과실치사지만 A가 B를 B 집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B를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뭐 이것도 방아치사인데 이때 치사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로 B를 불을 질러 죽인 거 아닙니까? 이건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머리가 돌아가는 학생이면 벌써 딱 감잡아야 돼. 뭐 그렇다면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살인죄보다 형이 무거울까 가벼울까? 당연히 무겁지. 그냥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불도 지르고 사람을 질러 죽였으니 이건 최소한 이 중한 결과가 고의로 철회된 이 살인이라는 범죄보다는 방아치사죄가 훨씬 더 무거울 겁니다. 이에 비해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꼭 과실로만 철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강간치사죄나 폭행치사죄는 뭐 살인죄보다는 형이 가벼워요. 즉 고의로 살해한 범죄보다는 강간하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치사가 형이 가볍다고. 그러면 뭐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딱 답이 나오죠. 뭐 중한 결과가 고의로 철회됐을 때그 고의로 철회된 중한 결과보다 형이 무거우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그보다 가벼우면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인데 방아치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에요. 7년 이상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돼 있다고.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같은 경우는 사형 없이 뭐 무기 또는 뭐 5년 이상 징역 이렇게 사형이 빠져요. 살인죄보다는 가볍단 얘기거든. 그리고 조두순이가 형이 그렇게 가벼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타깝긴 하지만 적어도 나영이는 뭐 목숨은 부지했거든.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강간하고 사람을 죽인 놈하고 강간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형이.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의 판례. 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 건조물 방아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죄의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방아치사죄로 의율 처벌해야 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A가 자기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면 어떻게 돼? 자기 아버지를 불질러 죽이면 이건 방아치사죄도 되지만 방아치사죄는 7년 이상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인데 아버지를 죽이면 뭐요? 사형 무기 이때 당시에는 10년 이상 징역이었어요. 지금은 형기가 좀 낮아져서 방아치사죄와 똑같이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지만 이 판례가 나오던 시절에는 존속 살해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었어요. 그럼 답 나옵니다. 일반 사람을 불질러 죽이면은 그냥 방아치사죄만 성립되고 살인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지만 왜? 살인이 이미 치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살인죄라는 범죄는 따로 성립할 수가 없지. 그런데 아버지를 불질러 죽이면 그때는 뭐 방아치사죄뿐만 아니라 뭐 존속살해죄도 성립되고 이거 뭐 무슨 경합? 이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상경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을 불질러 죽이면 방아치사, 아버지를 불질러 죽이면 방아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야. 기본 나가리. 따라서 다섯 번째 줄에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한편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도 역시 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그 치상이 과실로 초래된 경우는 물론 고의로 초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그 중한 결과인 치상이 과실로 초래된 경우는 물론 고의로 초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아마도 상해죄보다는 법정형이 더 무거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인가 6년 이하인가 7년 이하 징역인가 5년 이하 요 정도 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야. 3년 이상. 3년 이상이면 몇 년까지인가? 3년 이상이면 아무 말 없으면 30년까지야. 이건 7년인가 6년 이하니까 최대가 7년 6년이란 얘기예요. 이건 최대가 30년이고 훨씬 무겁지. 최하가 3년이니까. 최대가 30년이고 혹시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갈 수 있어. 가중을 안 하면 최대 30년이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50년까지 갈 수 있는데 유기징역의 최상한은 최대 가중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50년까지고 51년 징역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이상을 가려면 이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있지. 사형. 한편 세 번째 판례는 순경시험에 세 번인가 나왔습니다. 자, 사연을 봅시다. 우리 저 앞에서 폭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떨어진 얘기를 했지? 그 왜 위헌결정이었지? 폭처법. 응? 위헌결정의 이유가 뭐였어? 보호성. 법익을 보호하는데 보호는 이제 법익 보호적 기능이고 법익을 보호하는데 경미한 법익은 보호하지 않고 심각한 법익만 범죄를 규정하세요. 그건 보충성의 원칙이고 보충성의 원칙은 이제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가 그래서 위헌 결정이 떨어진 거고 폭처법은 폭처법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폭처법에 규정된 특수폭력이 형을 너무 무식하게 무겁게 규정했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떨어졌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게 규정된 걸 뭐라고 그랬나 이걸? 응? 형이 너무 무식하게 무겁게 규정됐다는 거. 이거 뭐 균형성 비례 원칙 균형성 위반으로 위헌결정이 떨어졌거든. 이거랑 비슷한 논리야. 자, 에이가 경찰 피를 혹시 그냥 상해를 가하면 죄질이 어떻게 될까? 경찰을 상해를 가했다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상해를 가하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죄와 뭐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이거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치상죄라는 범죄는 없어. 그런 범죄는 없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범죄는 있어도 그냥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범죄는 없어요. 그런데 칼 등으로 특수상해를 가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되고 지금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옛날에 칼 같은 흉기로 사람을 상해를 가하면 5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었어. 폭처법에. 그랬으니 사람을 그냥 불질러 죽이면 방아치사죄지만 존속을 불질러 죽이면 존속살해죄와 방아치사죄 상상적 경합이 되듯이 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질렀는데 특수상해가 5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으니 어떻게 됐겠어? 특수상해와 폭처법상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뭐 상상적 경합이 됐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다가 알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이거 5년 이상 징역 너무 무식하게 무겁다고 위헌 결정을 때리는 바람에 이게 1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대폭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겠어? 형이 이게 더 높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었고 형이 더 낮으면 뭐 방아치상치사죄 하나만 되듯이 이것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상상적 경합을 하다가 형이 낮아지는 바람에 이미 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특수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단체 다중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는 게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죄로 바뀐 거야. 바뀐 뒤에 시험에 세 번 나왔어. 이것도 어지간히 공부를 한 친구나 틀려. 무식하게 공부한 것들은 아 이거 그냥 일죄인가 보다 하고 무식하게 찍어버렸는데 원래는 이게 형기가 더 높아가지고 상상적 경합이었거든. 그래서 그 뒤를 이제 형이 낮아지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면 세 번째 줄에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뭐야? 폭처법. 그때는 그 폭처법 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상적 경합 관계 있게 되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성립하고 이와 법적용합관계 있는 고의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처법 위반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그 흉기 등 상해에다 줄 긋고 요게 과거에 뭐 5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었을 때는 이건 뭐 상상적 경합이었는데 요게 뭐로 바뀌는 바람에 1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뭐 이 폭처법 위반죄가 이제 안 되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 사연을 적어두면 시험장에서 뭐 헷갈릴 일이 없지. 그래서 흉기 상해가 5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일죄만 성립된다고. 옛날에 이거 상상적 경합인 것도 시험에 나왔어. 아주 옛날에 이게 상상적 경합인 것도 시험에 나왔고 형기가 낮아지는 바람에 일제 법적 경합으로 일제만 되는 것도 시험에 세 번 나왔고 최근에 그다음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 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지에서 상해치사, 폭행치사, 강간치사상 등이 있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지에서 현주건조물 방아치사, 연서, 뭐 폭발성 물건 파열치사상죄 등이 있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지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상죄 뿐입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과적 가중범에 이렇게 치상 치사가 대부분 들어가서 치자가 들어가지만
연소죄는 참고란의 1번입니다. 연소죄는 치자가 붙지 않으면서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결과적 가중범은 치상치사가 다 들어가는데 요 치상치사가 안 들어가면서 결과적 가중범인 범죄는 딱 둘이에요. 뭐 여기 연소죄와 중상해죄 요 두 개는 치상치사 치자가 안 들어가면서 결과적 가중범인 범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승경시험에도 아마 한번 나왔죠.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걸 골라라. 이거 1. 폭행치사 강간치상 그리고 연소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그러니까 또 뭐 잔머리를 굴리는 학생들이 아하하하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나? 치사, 치상, 치상 요건 다 결과적 가중범이고 이거 퍽퍽 찍은 학생들이 80%가 넘어. 80%가. 결과적 가중범 아닌 걸 골라라. 정답 뭐요? 이거거든. 이거. 아니 강간도 강간하다가 다치게 했으니까 강간치상도 강간죄 고의고 치상이 결과적 가중범이야. 폭행치사도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연소죄도 결과적 가중범인데 업무상 과실치상은 그냥 과실범이야. 업무상 과실 때문에 형이 과징되는 그냥 과실범일 뿐이지 기본범죄인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 아니거든. 시험에 나온 거야. 이것도 업무상 과실치상 이건 과실범. 요 세 개는 결과적 가중범이야. 결과적 가중범이 뭔가? 고의의 기본범죄를 저지르다가 중한 결과가 발생된 거야. 강간치상, 강간치사, 폭행치사, 폭행치상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 가중범이거든. 그래서 요 기본범죄가 고의인 결과적 가중범도 있지만 책은 없네. 기본 범죄가 과실인 그런 결과적 가중범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 다른 나라에는 있어. 그래서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가 과실이고 중한 결과도 과실인 그런 결과적 가중범이 있어. 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지. 그게 바로 뭐 실화치사죄예요. 실화치사죄. 불도 과실로 내고 사람의 사망도 과실인 실화치사죄가 독일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실화를 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나? 무죄는 아닐 거고 과실로 불을 내서 과실로 사람이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맨 뒤에 시험에 여러 번 나온 판례예요. 실화치사죄라는 범죄는 없고 실화치사죄는 아니고 그럼 뭐야? 실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야. 실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유명한 선배 촛불 사망 사건이야. 선배 촛불 사망 사건. 선배랑 술 마시다가 선배가 뻗어버리니까 촛불이 켜져 있는 걸 놔두고 그냥 나왔는데 그 촛불이 이불에 옮겨 붙고 그리고 이불에 불이 나는 바람에 선배가 타 죽어버린 경우 바로 뭐 과실로 촛불을 끄지 않는 바람에 불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배까지 죽었으니까 이게 실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되는 거거든. 단 우리 중실화에서도 배웠다시피 모텔에서 담배 피다가 담배 휴지통에 버리고 나오는 바람에 죽었다면 이건 뭐 실화가 아니라 이건 중실화와 뭐 과실치사죄의 무슨 경우 중과실치사지 이거 중과실치사의 뭐 상상적 경우 두 판례 다 중요해요. 뭐 선배 촛불 사건 이거 모텔 담배 공처 사건 이거 중실화죄와
중과실치사죄 상상적 경합. 이건 과실 실화죄와 과실치사죄 상상적 경합.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본범죄가 과실인 그런 결과적 가중범이 없기 때문에 기본범죄인 과실범과 중한결과인 과실범 두 개의 그냥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고 실화치사죄라는 범죄가 없어서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은 우리 뭐 고의와 과실 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 과실과 고의 고의가 다 되는 부진정 결과적 뿐만 아니라 기본범죄가 고의인 결과적 가중범과 기본범죄가 과실인 결과적 가중범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여건 1.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본범죄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만일 기본범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기본범죄인 폭행이 없다면 뭐? 아 그냥 과실치상 과실치사가 되지 폭행치사라는 범죄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려면 기본 나가리로 뭐 고의의 기본범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단순 과실범이 될 뿐이에요. 강간이 없으면 그냥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되는 거지 강간치상죄는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도 기본범죄 고의의 기본범죄는 있어야 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고의의 기본범죄는 단순범죄냐 특수범죄냐 단순강도 특수강도처럼 단순 특수 가리지 않고 또 그 기본범죄가 기수냐 미수냐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장난으로 011이라고 불러요. 011 옛날에 011 그 홍보 멘트가 뭐였어요? 011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최실화가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사자 구경하다가 011이 찌리릭 하고 울리는 바람에 잠자던 사자가 깨가지고 최실화 깨물려고 하니까 최실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거 흔들면서 뭐 011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파리에도 팍팍 터진다는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었어. 그 잠수함 침몰한 잠수함 신고한 선장이 배를 타고 신고했는데 해안가에서 꽤 떨어져 있었는데 자기는 안 터질 줄 알았다는 거야. 혹시나 하고 걸었는데 터졌다. 011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011이 불에 기름을 분 격으로 완전히 대박이 됐죠. 뭐 무슨 휴대폰 전화하면 011 지금 010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011이 대표 주자가 된 KT와 LG가 아무리 따라 붙으려고 해도 따라 붙을 수 없는 뭐 넘사벽이 된 게 그 선전과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었거든. 011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듯이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뭘 가리지 않는다? 단순범죄, 특수범죄도 가리지 않고 기수냐 미수냐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초짜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A가 B녀를 강간하다가 강간에는 실패를 하고 강간 과정에서 B녀의 이빨을 부러뜨려서 2주 상처를 입힌 경우 요 A의 죄책이 뭐냐 하면 대부분 초짜들은 뭐 강간치상죄의 미수 요거 찍는다고 요거 찍는다고. 틀렸어. 왜?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설사 미수라도 그 미수의 기본범죄에 뭐만 발생하면 중한 결과만 발생하면 뭐 기수인 거야.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내가 뭐 011 생각 안 나냐?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결과적 가중범은 특수범죄, 단순범죄, 기수미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011로 표현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A가 B녀한테 강도를 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칼로 사주 상처를 입히고 돈을 빼앗으려는 순간 주민과 경찰이 쫓아오는 바람에 돈을 뺏지 못하고 도주한 경우 A의 죄책이 뭐냐? 뭐야? 강도 상해 내지는 강도 치상죄의 기수미수 기수라고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중한 결과만 발생하면 뭐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라는 거 명심하세요. 따라서 바로 밑에 판례가 나오죠.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수단이 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는 기수인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든 실행에 착수를 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든 가리지 않는다. 상해 결과만 발생하면 무조건 강간치상죄 기수라고. 그럼 강간도 기수고 과실치상도 발생했다면, 그것도 강간치상이야. 그래서 강간이 기수라도 강간치상죄 기수고, 강간이 미수라도 강간치상죄 기수라고 명심하세요. 그다음 기본 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지. 당연하지. 강간을 했는데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강간이지. 강간치상죄라는 범죄는 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도 중한 결과인 상해를 입었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또 중한 결과 발생한다고 또다 결과적 가중범 성립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도 뭐그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돼. 그 중한 결과가 기본 범죄 때문에 발생했어야 돼요. 인과 관계 있어야 되고, 물론 그때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는 우리 통설 판례대로라면 뭐 상당 인과 관계설, 그런 행위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인정되면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명한 판례죠. 강간당한 부녀가 수치심으로 자살해서 사망을 했다면 강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안 된다? 분명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무슨 죄야? 그냥 강간죄만 되는 거야. 강간치사죄 안 됩니다. 그냥 강간죄만 되는 거야. 강간죄. 그러나 두 번째 줄 중간, 부녀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탈출하려다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 뭐가 생각나나? 속세마건 여왕사 강간치사 사건이죠. 호텔방에서 여왕사 채용을 구실로 호텔방으로 불러 강간하려다 도망다니다 못한 여자 교사가 호텔방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려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이건 뭐 강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겁니다. 강간치사죄요. 마지막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맨 위에 판례 마찬가지야. 강간을 했는데 자살한 경우 뭐 인과관계도 없지만 뭐 예견 가능성도 없는 거야. 혹시 조선시대에는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지. 왜? 조선시대에는 여자들한테 뭘 주고? 은장도를 주고, 그 은장도 갖고 뭐 하라는 거야? 장난치라는 거야? 바로 자신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걸로 죽으라는 거야. 이게 지금 서남아시아 쪽, 저 아랍 쪽 애들 뭐 명예살인과 똑같은 거야. 네가 정조를 못 지키면 죽으라는 거야. 아니, 정조를 못 지킨 게 자기 잘못이야? 강간을 당하는데 정조를 어떻게 지켜? 우악스러운 남자가 강간하는데 여자가 무슨 수로 버텨? 그래서 억울하게 강간을 당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면 여자 보고 죽으라고 할게 아니라 누구를 죽여야 돼? 강간한 놈을 죽여야지. 여자 보고 왜 죽으라고 그래? 그게 아랍에서 명예살인이나 똑같아. 자기 딸이나 여동생이 강간당하면 강간당한 놈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여동생을 죽여. 저 아랍 애들은, 저 무식한 것들은. 그게 명예살인이. 개뿔, 그게 무슨 명예야, 명예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은장도로 죽으라고 그랬어. 그 별그대라는 그 드라마가 바로 거기서 비롯되잖아. 안 죽고 도망쳐가지고 그 여자애가. 따라서 조선시대라면 부녀를 강간하면 은장도로 자살할 수도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 강간했다고 죽는 여자 있어 없어? 강간당한 게 무슨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을 일도 아니잖아.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뭐 죽을 일은 아니잖아. 죽을 거라고 예견할 수는 없거든. 따라서 강간당한 부녀가 자살한 것은 인과관계도 없지만 모두 예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판례, 1번 판례와 3번 판례가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삿대질 사건과 생일빵 사건.
자, 이 A가 B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니까 B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뭐 넘어졌고 넘어진 게 스빙기계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야. 스빙기계 이제 그 쇠를 깎는 기계야. 쇠를 깎아야 되니까 그 규모가 짐작이 되죠. 그래서 뾰족한 모서리에 뒷걸음질 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두개골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삿대질한 것도 A와 B가 진짜 싸운 게 아니라 동료 직원이 결혼을 했어. 그러니 동료가 결혼하니 다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해줬겠지? 그리고 저 신혼여행을 갔다 온 동료 직원이 뭘? 회사를 출근하면서 첫 출근할 때 술하고 떡, 고기 이런 걸 좀 싸운 거야. 직장 동료들 대접하려고. 그래가지고 떡하고 술하고 고기를 사오니까 이 A가 이따 퇴근할 업무 시간에 먹으면 안 되니까 퇴근 시간 지나면 먹자. 그리고 팀장이 볼일 보러 갔다 온 사이에 B하고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저를 먹은 거야. 다 먹어치운 게 아니라 A 몫을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A가 4시쯤 이제 볼일 보러 갔다 오니까 장난치려고. 야, 이따 퇴근 시간 되면 그 F가 가져온 고기하고 술 먹어야지. 그랬더니 B가 약 올리려고 뭐, 그거 다 먹어챘지. 여태가 놔뒀나? 다 먹어챘어, 우리가.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이고,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 가져온 거다 처먹어,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삿대질 하니까 B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이 장난치다가 이게 물건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스빙기계 모서리에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린 거야. 자, 이때 삿대질과 두개골절로 인한 사망 사이에 뭐 상당성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되죠? 삿대질 하는데 왜 죽어? 머리가 깨져서. 그러나 삿대질과 머리 깨져 죽는 이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뭐가?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요건 굉장히 희귀 사례야. 왜냐하면 보통은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당성, 예견 가능성도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강간으로 인한 사살, 인과관계가 없으면 예견 가능성도 보통 가치 없는데 유독 요 판례 두 개만 뭐 인과관계는 있지만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는 요거 둘뿐이야. 나머지는 요게 있으면 다 있고 요게 없으면 둘다 가치 없는데 요거 두 개만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예견 가능성이 없어서 결과적 가중범을 불성립한 게요 삿대질 사건과 동그라미 3번 생일빵 사건입니다. 첫 번째 판례에서는 인과관계 얘기가 아예 안 나왔지만 3번 판례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죠. 소옥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가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는 모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 생일빵 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는 힘드니까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폭행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로 나와? 속칭 생일빵 사건에서 그 생일빵으로 인한 폭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OX, X야. 인과관계는 인정이 돼. 그렇다고 해서 폭행치사가 된건 아니에요. 뭐는 없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결과적 가중범이 안된건 삿대질 사건과 이 생일빵 사건 딱 둘이라고. 나머지는 둘다 있으면 가치 있고 없으면 가치 없어요. 2번 판례는 역시 이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다 인정이 안된 거야. 술집 가서 술을 처먹고 셋이서 세 여자를 끌어안고 술을 먹은 다음 술값이 부족한 거야. 그랬더니 뭐요? 난리가 난 거지. 남자들이
술값 줘, 인연들아. 줄 테니까 술값 받으러 따라와. 그러니까 셋이 다 갈 수는 없고 둘은 빠지고 한 명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A가 자기 파트너였으니까 구두발로 F를 잡고 이제 건드린 거야. 허벅지 쪽을. 돈도 없는 주제에 허벅지를 만지는 것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구두발로 허벅지를 비벼대고 하니까 짜증을 냈고 짜증을 냈는데도 계속 하는데 F가 열받아가지고 봉고차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 이때 A가 혹시 속세마건 여광사 강간치사 사건처럼 F를 강간을 하려 했다든가 뭐 그랬다면 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지만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허벅지 발 갖다 들이댄 게 이게 뭐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뭐 추행이나 강간 폭행 협박이라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발을 앞으로 뻗쳐 치마를 위로 걷어올리고 구두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자 갑자기 개같은 새끼하고 욕을 하면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부상을 입고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이 정도 가지고 떨어져 죽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더군다나 얘들은 몰아서 술집 여자라서 남자들이 뭐 가슴 만져대고 허벅지 만져대는 건 뭐 인이 백이었어. 그 정도는 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여자거든.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면 이런 추행을 하면 놀래가지고 뛰어내리지만 술집 여자가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아 유방 만지고 그랬거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건 예상하기 힘들 거지. 이거 예견 가능성이 없어. 이거 뭐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인과관계도 인정이 안 돼요. 인과관계도 인정이 안 되고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예견 가능성도 다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관련 문제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예 무지하게 중요하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이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가능한데 이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때는 보세요. A와 B가 같이 B녀를 감녀를 강간하다가 감녀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때 이 A와 B가 감녀의 강간 부분만 공모를 했으면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모가 있으면 안 되지. 사망 부분에도 공모가 있으면 그건 강간치사가 아니라 강간살인이지. 살인. 죽일 것까지 공모했다면 강간살인이지. 강간만 공모했는데 감녀가 저항이 극심했고 뭐 한 대 때린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 때린 게 뭐 그럴 수 있거든. 평소에는 그렇게 한 대 때려도 그냥 아프기만 하고 멀쩡한데 어떨 때는 한 방 맞고 그냥 죽어버린 경우가 있거든. 갑이 사망해버린 경우 이때 바로 이 B가 주먹으로 갑을 때렸고 그래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B는 뭐 강간치사고 A는 강간일까 강간치사의 공동정범일까. A도 강간치사의 공동정범 됩니다. 단 A한테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요건 뭐 감녀의 사망 부분에 대해서 뭐는 있어야 돼? 예견 가능성은 있어야 돼. 그래서 A한테 뭐가 인정되는 이상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A도 뭐 강간치사죄 공동정범 성립됩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의 맨 위에 첫 번째 판례 여긴 상해치사죠.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기본범죄인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를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고 그 대신 뭐
세 번째 줄 뒷부분, 결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있어야 된다.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즉 삼행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도 마찬가지예요. A가 B한테 갑을 상해를 하라고 교사를 했는데 B가 갑을 살해한 경우 B야 당연히 뭐예요? 일부러 죽였으니까 B는 살인죄고 A는 상해 교사로 봐야 된다. 상해 치사죄의 교사로 봐야 된다. 원칙대로 A한테도 뭐가 갑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상해교사. 판례 두 개가 다 있어. 요때 상해가 뭐? 갑의 허벅지를 횟칼로 찔러서 평생 걸어다니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들라고 했는데 B가 갑을 살해한 경우 B는 살인이고 A는 뭐요? 자, 허벅지를 횟칼로 찔러서 불구자를 만들다 보면 갑이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허벅지를 찌르는데 왜 사람이 죽나? 허벅지에 여기 보면 엄청나게 굵은 정맥과 동맥이 흘러가요. 그 정맥 동맥 끊어지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과다 출혈로 사망을 하고 또 출혈이 과다가 아니라도 허벅지를 횟칼로 여러 차례 찌르면 그 아픈 충격, 그 아픈 통증 때문에 쇼크로 사망을 해. 너무 아프면 인간이 못 견뎌낼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죽어버려요. 따라서 횟칼로 허벅지를 찔러 불구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갑이 사망했다면 횟칼로 허벅지를 찌르다 사람이 죽을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이건 뭐 상해 치사의 교사를 인정했고 이에 비해서 A가 B한테 갑을 따끔하게 혼내줘라 따끔하게 혼내줘라 라고 했는데 B가 갑을 살해했다면 B는 살인죄가 되더라도 A는 뭐 그냥 상해 교사만 됩니다. 아주 유명 둘 다 시험에 나왔어. 번갈라 가면서 나와. 그래서 뭐 불구자로 만들라 상해치사 따끔하게 혼내줘라 상해교사 바로 아래 판례 두 개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했다면 세 번째 줄 중간 상해죄 교사지만 네 번째 줄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는 예견 가능성 여기다 줄 긋고 지금 내가 얘기한 뭐 평생 걸어다니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들라 평생 걸어다니지 못하게 평생 걸어다니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들라 요거는 상해 치사의 교사입니다. 왜 중요한 말을 빼먹었어? 책에다가 그 진짜 중요한 걸 빼먹어. 시험에 그대로 나왔거든. 평생 걸어다니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들라고 한 경우 이제 죄책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딴소리만 계속하고 있으면 뭐해. 핵심 용어를 빼먹었으니 응? 평생 걸어다니지 못하게 불구자로 만들라. 이건 상해 치사의 교사. 따끔하게 혼 좀 내줘라. 이거 상해 교사. 한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중한 결과가 과실이기 때문에 과실범의 미수가 있을 수가 없듯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중한 결과가 뭐? 고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 중한 결과가 고인범죄 여기서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뭐? 미수가 가능해. 그때는 중한 결과가 과실인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미수가 있을 수 없지만 중한 결과가 고인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미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한편 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
현주 건점을 일수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등이 있는데 특히 그 강도치사상죄에서 출국고 근데 강도치사상죄는 알다시피 뭐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가 부진적인 결과적 가중범인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지? 그럼 강도를 하고 피해자를 죽이면 무슨 죄야? 강도살인이라는 범죄가 따로 있어요. 강도치사는 살인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강도치사죄는 이건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나머지 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과실이고 미수라는 거 아예 불가능하거든. 미수가 불가능하니까 미수처벌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순경시험에 나왔어. 뭐라고?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우리 형법에 없다. OX, X야. 규정은 있어. 지금 규정. 규정 있잖아. 규정은 있는데 처벌이 불가능할 뿐이지. 규정은 있지만 과실범의 미수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고. 끝에다 써놓으세요. 등이 있다.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불가. 처벌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수가 되거나 뭐 그냥 기본범죄인 강도죄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강도치사상죄의 미수라는 건 규정은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거. 따라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처벌 규정은 있지만 이런 말은 어떨까?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도 가능하다. OX, X야. 불가능하다고. 처벌 규정은 있더라도 불가능하다고요. 그 다음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우리 10분 쉬었다 갑시다.